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1월 30일 토요 경마입니다.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뭐 A급 한 방, 메인 한 방, 뭐 상한가도 나왔고요. 짭짤한 배당도 몇개 잡았습니다. 제주 삼경주에 역시나 조철의 제주 승부처 A급 한 방. 제가 9번마 붉은 등불보다 노리는 딸라박스 한놈 있다. 자, 김경휴 8번마 천마용사였죠. 역장복 뒤집어서 8번, 9번. 8번, 9번, A급 한 방, 35.5배, 상한가로 완전히 지져버렸습니다. 거기에 10번마 명가장사가 삼복 삼쌍이 붙으면서 23.5배, 삼복, 삼쌍은 116.2배. 자, 오전장 상한가로 한방 시원하게 날렸고요. 바로 다음 제주 4경주입니다. 1번 진면목은 대가리다. 자, 하나짜리 9번마 동백천하. 1번, 9번. 8.5배짜리 중배당 적중으로 들어왔고요. 자, 연타로 부산 3경주였습니다. 6번마 마더 축제는 대가리다. 대길이 팔렸던 5번 라이트 챔프. 9번 드림마. 뭐 3번 다이아메이트 이런 거다 꺾었죠. 8번 플라잉 베이비였습니다. 6번, 8번 12.3배였고요. 부산 3경주. 자, 또 연타죠. 제주 5경주 두 번째 상한가. 메인 한 방이 또한 방으로 찍어 들어왔죠. 제가 6번 전농 최고, 9번 성공여제 둘 중에 한 놈은 불안하게 본다. 자, 6번 전농 최고가 좀 불안한 놈이었고요. 9번마 성공여제를 세게 보면서 노리는 달러박스는 바로 3번마 백두영웅이었습니다. 조철의 메인 한 방. 3번, 9번. 쌍승식은 좀 뒤집혔어요. 10.5배. 옥승식 배당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뭐한 7배, 8배 이렇게 나왔었는데 마지막에 한 2, 3분 남기고는 후두둑 떨어지더니 5.1배. 원래 준배당으로 귀결이 돼야 되는데 대길이 가까이 빠졌습니다. 어쨌거나 두 번째 상한가 제주 5경주에서 메인 한 방이었습니다. 제주 3경주, 제주 5경주. 자, 메인 승부, A급 승부에서 상한가 두개 때려 먹었고요. 자, 다음 제주 7경주. 오늘 뭐 제주 경마는 거의 싹쓸이 분위기였습니다. 자, 요거 8번마 별빛, 불빛 하늘은 대가리다. 자, 하나짜리 백판짜리였습니다. 오리지널 백판. 야, 근데 배당이 요거밖에 안 나왔어요. 17.6배. 삼복승 3번 대별왕 29.7배. 5번마 별빛 최강이 백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사셨나 봅니다. 자, 바로 다음 부산 6경주 11번 하늘만점, 6번마 크리솔 시에라 두 놈이 대길이 갔었죠. 자, 조철의 달라박스 바로 8번마 리치트리였죠. 자, 리치트리를 놓고 11번 하늘만점, 복승식 11.8배, 삼복승 14.3배, 쌍식이 뒤집혔는데 20.6배가 나왔었습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부산 7경주에 또 13착이었죠. 1번, 5번. 자, 아무튼 오늘 뭐, 요 정도로 때려 먹었고요. 자, 이제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과천 3, 5, 6, 8, 11. 제주는 1, 3, 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 8경주, 11경주, 제주는 3경주와 6경주입니다. 과천 경마는 3경주 첫 번째 승부가 메인 승부인 거 메모들 잘해 놓으시고요. 첫 번째 경주가 메인이면 자, 그만큼 뭔가 노림수가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자, 요 방송 끝나면 신청하고 입금자 성함만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당일 내일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좀 9시 이전에 입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철의 월 청액 한달 문자 12회 4주 발송이죠. 36만 원 가격인데 20만 원 거의 반값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 정액 한달 문자 많이들 이용하시고요. 하얀 박스 안에 있는 계좌번호 새마을금고 월 정액 요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반 문자는 위에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새마을금고 계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위아래 다 확인은 가능한 그런 계좌들인데 가능하면 월 정액은 아래 하얀색에 좀 입금해 달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RS 현장 음성 서비스를 듣는 분들은 조철의 음성 서비스 1분, 러닝타임 1분, 1분 30초. 자, 이 사이 짧게 갑니다. 마감 8분 전에 접속하셔도 충분하니까요. 마감 10분 전에 접속하면 전경주가 나옵니다. 전경주가 나오면 요금 또 나오는 거 아니냐 투덜대실 필요 없으시고요. 접속 후 50초까지는 요금이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끊고 다시 하시면 되겠고요. 가능하면 8분 전쯤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보겠습니다. 자, 육군 1200이고요. 별정 A형 기봉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자, 외곽에 11번 나 스마테이원이라는 마필이 인기 1위인데 제가 여기 위에다가 노노 써놨죠. 자, 11번 스마테이원이 안쪽 게이트를 받았으면 확실한 대가리로 제가 인정을 했을 텐데, 이게 최외곽 게이트를 받았습니다. 스마테이원.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 가기가 좀 깝깝스럽게 됐다. 결론은 그겁니다. 자, 11번 스마테이원이 인기 1위인데, 빨간불이 켜졌다. 자, 한번 봅시다. 안쪽에 얘가 걸리적 되죠? 3번 마, 원더풀 동천. 발주가 총알입니다, 얘도. 얘가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발주가 상당히 빠른 놈입니다. 거기 바로 뒤에 부선 으뜸이 또 있죠? 장초열이. 얘도 발주가 빨라요. 그래서 3번, 4번, 이런 애들이 신경이 쓰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 11번 마 스마테이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도 힘을 좀 쓰고 넘어가야 되는 네, 그런 경주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11번 마 스마테이원 빨간불이 좀 켜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3경주 우리 첫 번째 승부처 11번 스마테이원은 불안하다. 대가리 놓기에는 부러지면 막권이 다 부러지잖아요. 자, 후착으로 돌려놓고요.
11번이 부러지는 것까지 대비해서 막권을 가지고 가는데, 요 달러박스, 최근 들어 이제 모래 적응도 서서히 돼 가는 것 같고, 1200 단거리 선입전개로 좋은 모습을 보일 덜 팔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가 있기 때문에 요놈을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예측권 10장. 아마, 10장이 아니군요, 이게. 메인이라 그랬죠, 제가. 20장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야, 이게 다시 써야 되나요? 안 써도 되죠? 자, 여기다가 메인을 낑겨 넣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첫 승부인데 메인 승부로 간다는 거는 자신 있는 달러박 산 놈이 있다는 얘기죠. 자, 삼경주 놓치지 마시고, 요거 한방 때려 먹고, 기분 좋게, 점심시간 식사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경주.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오경주로 갑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혼전성 경주입니다. 얼핏 보면 3번 한센 브레이싱, 2번 세네 클래식, 두 마리가 최저 배당으로 가는데, 이 3번 한센 브레이싱이 조금 불안한 그런 경주입니다. 선행 싸움을 좀 해야 되는데, 얘는 체중이 409kg예요. 그래서 제가 체중이 좀 불어서 나와야 될것 같다 하고 레이스 포인트에다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요게 예측권 10장이죠. 3번 한센 브레이싱이 역시나 대가리가 팔리죠. 최근 얘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온 놈입니다. 4착, 3착, 2착 우승. 요런 그래프가 보기가 좀 힘든데, 그래도 3번 한센 브레이싱, 그죠? 4착, 3착, 2착 우승. 아주 육군 상금을 알차게 먹고 올라온 그런 놈입니다. 자, 못다리가 작아요. 직전 경주는 409kg까지 빠졌는데, 최고 많이 나갈 때 425까지 나갔고. 자, 409kg. 선행을 쫙 뻗어나가면 그래도 그런 체중에 핸디캡 같은 거를 좀 조금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선행 못 가요. 2번 세네 클래식이 원캉 빠르죠. 안쪽에 1번 용암 칸타타도 꽤 빠릅니다. 안쪽 두 마리가 뭐 3번 게이트, 인게이트로 받긴 했는데 요두 놈이 걸리적댑니다. 자, 선행을 편하게 가기에는 좀 껄끄러운 그런 마필이다. 3번 한센 브레이싱이 대가리로 팔리는데, 자, 요번 경주 3번 한센 브레이싱 대신 놓고 때릴 달러박스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뭐 씩씩하게 요놈을 놓고 한센 브레이싱이 오면 조금만 먹자. 한센 브레이싱이 오면 조금만 먹자. 와더 후착. 자, 뒤로 돌려놓고 중배당 한 방으로 여러분들께 짭짤한 배당을 한번 선사를 또 하겠습니다. 오경주 오늘 두 번째 달러박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승부처 갑니다. 국산 5호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바로 다음 6경주로 넘어갑니다. 6경주. 자,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오랜만에 단방정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8번 마 큐피딧 연투 유력하다. 예측권 10장 단통입니다. 자, 6경주는 찍어먹기 승부. 찍어먹기 승부인데, 현장에서 두놈 땡땡 단통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예정입니다. 많아봐야 이건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입니다. 자, 8번 큐피딧입니다. 용근이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뭐 외곽 게이트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선행 싸움 잘안 하는 멀로 기수가 타고도 직전 경주 선행을 잡고 한 바퀴 잡아 돌렸습니다. 자, 용근이 요새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력이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자, 서순배 마주코 큐피드 시리즈. 전전 경주에는 루키 스테이크 나갔었죠. 상대가 셌습니다. 일반 경주에 나오니까 그냥 뭐 바로 대가리 치고 승군을 했습니다. 자, 승군전인데 뭐 그닥 센 놈도 별로 안 보이고요. 8번 마 큐피딧 대가리 맞다. 자, 그렇다면 8번 마 큐피딧을 대가리를 놓는데 후차권에 한 대여섯 마리가 꿀러덕 꿀러덕 됩니다. 자, 거의 단방성으로 한방 예측권 10장을 조집니다. 자, 현장에서 삼복승이나 때리고 받치기 딱 한 놈, 찜찜한 놈 요거 하나만 받쳐놓고 예측권 10장, 큰 배당은 아니지만 단통성 한 방으로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놈 땡땡 단통으로도 변경이 될수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6경주 찍어먹기 단통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와 11경주입니다. 자, 5군 1400 핸디캡으로 열리는 과천 8경주입니다. 역시나 혼전, 선행 경합이 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배당판이 어지럽죠? 두 번째 메인입니다. 조철의 안테나에 딱 걸린 놈, 한놈 잡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조철이 또 멋진 달러박스 한놈 잡아놨기 때문에 뭐 CC용 기수도 보이네요. 자, 3번 새벽 레이디에 올라갔습니다. 자, 요번 경주 뭐 배당판은 이렇게 혼전이지만 그냥 두말할 거 없습니다. 조철의 눈깔만 믿고 장안간방 때리러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말씀 많이 드려봐야 현장에서 배당판만 꿀럭꿀럭대고 별로 좋을 것도 없고요. 요 경주는 우리 유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께 멋진 선물이 한번 될 겁니다. 딱한 가지. 요놈이 가끔 발주가 삐그덕 되는데 발주만 잘 나오면 얘는 그냥 쌍머리다. 덜 팔리고 안 팔리고 합니다. 기수도 알딸딸하고 배당 기수가 올라갔고요.
조교도 강하게 아주 열심히 돌려놨습니다. 게이트도 상당히 정계 풀어가기 좋은 그런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조철에 달러 박스 놓고 후차권 잘 압축해가지고 예측권 20장 한방 상한가 때리는데 이상 없겠다. 짧게 말하겠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는 그냥 왔다. 뭐한 마리만 좀 언급을 드리면, 이 4번 마 칸노트라는 마필이 아마 현장 가면 인기 대가리가 갈것 같아요. 이여기가 탔고 박영규 조교사네. 자, 근데 요것도 4번이 선행을 받으려면 이 1번 마 벌교 위수 빠르죠. 자, 2번 마 오썸 브레인이 빠릅니다. 7번 마 맥스탱고도 외곽에서 감고 나올 겁니다. 10번 마 히어로질주도 좀 짧은 맛은 있지만 선행력이 있기 때문에 감고 나옵니다. 위현명이가 탔잖아요, 거기다가. 자, 이런 마필들 때문에 아마 4번마 칸노트, 요놈이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 자, 우리 징검다리 유튜브 구독자들께서는 4번 칸노트, 물음표, 인기 1위.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 마지막 경주 마무리 잘해야죠. 11경주입니다. 자, 2등급이고요. 2000m 핸디캡 레이팅 80점. 자, 요거 제가 요 위에는 최근 강천성에서 뛰어왔던 놈이 딱한놈 걸렸다. 대충 여러분들도 어떤 놈인지 공부 조금만 하신 분들은 통박이 오실 건데요. 바로 그 놈을 놓고 두 번째 메인, 아, 세 번째 메인이죠. 자, 세 번째 메인 끝장을 보겠습니다. 자, 벤츠한대 승부 세 번째 메인. 자, 인기 1위가 아마 1번 짜릿한 자유가 갈것 같습니다. 자, 김초록 기수인데요. 짜릿한 자유, 직전 경주에는 그야말로 최적 전개였습니다. 한 3, 4반매 딱 물고, 마이야 기수가 아주 기가 막힌 전개를 펼쳤습니다. 뭐, 요 마필은 김초록 기수의 자가용이라 그래도 뭐 괜찮죠. 김철호도 한 번은 우승했고 한 번은 3착을 했는데, 이번 1번 게이트가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선행 갈수 있는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번 대사리 선행이죠. 이상규 감량 태어났습니다. 무조건 조지고 나가는 거예요. 버텨 못 버텨. 자, 4번 스피드원 마명 그대로 상당히 스피디한 걸음이 있죠. 직전에 선행 받고 한 바퀴 잡아 돌렸고. 자, 6번 마 점순이고 문세영이 탔습니다. 3km 감량까지고 얘도 선행력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선행을 나선다면 또 무서운 마필이죠. 자, 이렇게 또 선행 마필이 많기 때문에 이 1번 마 짜릿한 자유가 과연 대가리가 맞느냐? 저는 요것도 물음표 표시를 해 드리려고 11경주 레이스 포인트에 올려놨고요.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메인은 1번 마 짜릿한 자유도 뭐 안고는 가지만
대가리도 아니고 주력도 아니고 가봐야 요건 받치기로 갈 예정입니다. 받치기로 갈 예정이고 조철에 힘을 주는 20장 벤치 한 대는 달러 박스에 아나짜리를 붙여가지고 직전 경주 상당히 센 편성에서 뛰어오면서 당금질을 했던 센 편성에서 뛰어왔었던 요 정도 편성이면 무난하게 저는 요놈이 대가리를 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였는데요. 마지막 상한가. 조철이 또 멋지게 한번 마무리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제주 경마 1경주, 3경주, 6경주라고 했습니다. 조철의 문자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면 뭐 늦은 밤, 새벽도 괜찮습니다. 자,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꼭 성함을 남겨놓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냥 돈만 입금하고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꼭 입금자 성함 부탁을 드립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구독,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하신 분들. 뭐돈 드는 거 아닌데요. 구독 좀꼭 눌러주시고. 자, 이 영상 하단에 엄지척 좋아요 한방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경주, 제주 첫 번째 승부입니다. 자, 역시나 오늘 금요 경마도 제주, 조철의 제주 승부는 연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토요 경마 역시도 자신 있게 때려보겠습니다. 자, 6등급 800m 별정 A형 700만 원 미만 4세 이하 경주입니다. 5번마 대군주. 6월 29일 날 뛰고 지금 뛰니까 거의 한 6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장기 휴양 공백의 여파가 과연 얼만큼 차지할 것인가? 저는 불안한 인기 1위로 봅니다. 자, 그래서 5번 대군주를 뒤로 돌려놓고 들어가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1경주 들어갑니다. 5번마 대군주. 한양민이가 기승을 했는데요. 작년 6월에 뛰었죠. 6월 29일 날. 작년 6월 29일 날 뛰고 이제 11월 말일 날 뛰니까 한 6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장기 휴양 갔다 와서 뭐잘 만들어 갖고는 온것 같은데 그래도 뛰어봐야 안다. 이런 마필들은 뛰어봐야 안다. 뭐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가리로 맹신할 수도 없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아싸리 선행력이 아싸란 것도 아니고 얘보다 빠른 놈들도 또몇 마리가 있습니다. 뭐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은 8번 달빛순정, 10번 고속질주 이런 거 빠르죠. 그 나머지 마필 중에서 뭐 하나 또툭 튀어나올 수도 있고. 첫 번째 승부 조철의 달라박스 요놈의 전개가 훨씬 더 유리해 보인다. 따라가도 되는 요놈을 놓고 뭐 5번마 대군주에 한방 때릴 예정입니다. 달라박스 놓고 대군주에 한방 완장으로 때려먹는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5번이 빠지는 경우에 배당까지. 충분히 배당이 보상이 된다. 제주 1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3경주하고 6경주 두 개가 남았는데요. 자,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5번마 용담 챔프. 최근 4연속 입상이죠. 4연속 입상. 덕분에 왕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왕 대가리가 팔리고 있지만, 자, 이번 경주를 달러 박스 메인 승부로 지정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다. 자, 걸림은 사망입니다, 또. 걸림은 죽는 겁니다. 자, 5번 용담 챔프를 이겨먹을 한 놈이 있다. 상승식, 역상승식까지 때릴 한 놈, 조철이 찾아놨습니다. 5번 용담 챔프도 있지만, 그래봐야 승군전 아닙니까? 직전 경주 최적 전개로 왔던, 얘는 우승보다 이착이 많아요. 조철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사전을 뛰었는데 복승률 100%긴 한데 우승 한 번에 이착이 세 번이에요. 자, 이제 4등급 승군. 이착으로 승군했기 때문에 부담 중량도 많이 빼줬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계속 최선 전개로 갔다 조진 마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빠이다. 뭐가 이빠이냐? 걸음이 이빠이다. 나올 거다 나온 거 같다. 뭐 감량 이점으로 좀 선전할 그럴 레이싱이 될 수도 있지만 최근 걸음걸음을 보면 그닥 여유가 없었던 그런 걸음이기 때문에 자, 조철의 달러 박스 잘 들어옵니다. 여러분들도 문자, 음성 받아보시면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조철의 달러 박스 잘 들어옵니다. 불안한 인기마 잘 꺾어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번마 용담 챔프를 때려잡으러 갈 조철의 달러 박스 대가리 한 놈을 놓고 예측권 20장 상한가방 시원하게 때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두 번째 메인 제주 6경주죠. 자, 1등급이에요. 1300 레이팅 125점. 1등급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으로 갑니다. 6번이 아니라 3번이죠. 3번 백록천하 능력대로 간다. 능력대로 간다. 부담 중량이 무려 62kg예요. 직전 경주는 63을 달았었죠. 1kg는 빼줬는데. 야, 62. 1번 삼천지교 같은 건 51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1kg가 차이가 납니다. 11kg. 야, 제가 그래서 능력대로 간다 이렇게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자,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이라 그랬죠. 3번 백록천하를 대가리 놓고 불안한 인기만 싹 잡아 꺾습니다. 후착에 이놈저놈이 팔리는데 주력 완장에 방어 한 마리만 딱 해놓고 나머지 마필들 싹 꺾고 요번 경주는 큰 배당은 아니지만 깔끔하게 때리고 받치기 3번 백록천하를 놓고 때리고 받치기 찍어먹기 딱두방 1등급 1300 레이싱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한 2024년 11월 30일 토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승부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금요경마도 뭐 그런대로 상한가 두 방 잡고 넘어왔는데요. 자, 토요경마 첫 승부부터 메인 승부가 한번 들어간다 그랬죠. 과천 3, 5, 6, 8, 11, 제주 1, 3, 6. 자, 그 중에 과천 3경주가 메인이라 그랬습니다. 8경주, 11경주. 제주는 3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는 준비 잘해가지고, 자, 내일 토요경마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